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울려진 문화예술의 도시 서귀포. 이들은 황소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이 예술원을 기리는 이중섭 공원이구나. 작가들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유토피아로 작가의 산책길 출발지이기도 한 뒤에 한국전쟁 당시 가족들과 제주로 피란 온 이중섭 화백은 곱도글락한 서귀포를 배경으로 추억같은 작품들을 남겼수다. 공원 언덕에 계신 이중섭 미술관에 가미니 화백의 유품인 팔레트와 담배가미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와 귀중한 원작들을 만날 수 있수다. 이중섭 공원에서 만나는 첫 작품인 작품 번호 35 이중섭이 꿈은 화백이 서귀포 앞바다를 보면 그림을 그리당 잠시 헤어진 조식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구나.